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고된 훈련으로 지친 군인들의 영적인 쉼터이자 충전소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본격적인 새 예배당 건축이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새 예배당이 완성돼서 훈련병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봉헌예배와 예식 현장에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한편 용감한 군인처럼 당당한 대형 십자가 옆으로 양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예배당 건물이 웅장합니다. 대지 면적 47,951제곱미터, 건축 면적 58,888제곱미터, 예배당 수용 인원 5,000석 규모에 이르는 새로운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많은 훈련병들의 영성을 담당할 연무대 군인교회의 새 출발을 기념하며 기념비 제막과 기념식수, 중공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1986년 신축된 기존 연무대 군인교회당이 낡고 협소해지면서 군인들이 예배드리기 불편하다는 지적 속에 2009년부터 본격 논의된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신축 계획. 많은 우여곡절 속에 3,587일, 약 10년간의 건축 과정을 거쳐 새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새 예배당이 서기까지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들의 헌신이 뒷받침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결실을 맺은 연무대 군인교회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새 예배당 봉헌예배와 예식에는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육군군종목사단 천사군인교회, 한국기독실업인회 등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며 신앙의 터전이 되는 성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함을 받고 중생함을 받고 소생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군훈련소장 구재서 장로는 새 예배당 준공은 하나님이 하셨고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으로 도와주신 한국교회 성도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김순규 목사는 예배당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의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을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준공 예식에는 다양한 교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한국교회 청년 선교와 연무대 군인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 선포식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군 복음화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세계 최대의 군인교회. 한국교회의 기도로 세워진 이곳에서 많은 훈련병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을 조직하면서 활동자금을 국내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청으로 제주에서도 군자금 모금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을 이끈 조봉호 전도사와 제주교회 이야기를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전국적인 3.1 만세운동 이후 4월 13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는 무장독립운동 후원을 위한 독립희생회를 조직합니다. 독립희생회 연락원 김창규는 그해 5월 제주 성내교회를 담임하던 김창국 목사와 조봉호 전도사를 찾아와 제주에서도 독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김창규라는 연락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제주항에서 만나서 모시고 제주 성내교회를 이제 두르는 거예요. 조봉호 전도사와 제주 성내교회 교인이었던 청년 최정식은 제주 법원의 등사기를 이용해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문 등 세종의 문서를 50매씩 인쇄해 제주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문서 배포를 통한 모금운동은 제주 성내교회 김창국 목사와 모슬포교회 윤식명 목사, 정의교회 임정찬 목사가 자신의 교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제주를 세 지역으로 나눠 맡아 당시 12개 남짓이었던 전 교회의 조직망을 통해 군자금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운동에 이제 적극 동참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 특히 모스프 교인들, 전 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에 참여했고요. 교인과 도민 4,450여 명이 모은 군자금 1만 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4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금액이었던 이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7월 모금운동의 전 과정이 발각되면서 세 목사를 포함한 관련자 60여 명이 일제에 체포당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던 조봉호 전도사 덕분에 세 목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조봉호 전도사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출소를 열흘 앞둔 1920년 4월 28일에 37세의 나이로 옥사하고 맙니다. 그의 행적을 기려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고 제주 사라봉 모충사에는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가 건립됐습니다. 군자금 모금 사건 이후 제주의 교회들은 일제의 감시와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됐지만 오히려 제주 사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새롭게 알리고 존경과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나라에 충성당하는 귀한 모습들을 일반 시민들이 본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한 증거자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CTS가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0위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위와 9위로 선정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10위입니다. 10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불었던 한국교회의 스포츠 선교 열기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75억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개막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144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에서 기독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분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독 선수인 임효준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간증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뭐 교회를 뭐 엄마랑 같이 다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좀 그냥 저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대관령 성결교회를 비롯해 올림픽 순복음교회, 강릉중앙감리교회 등지에서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 영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열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어졌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8월 18일 개막해 9월 3일까지 16일간 진행됐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메달을 향해 땀과 눈물을 흘린 선수들의 모습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CTS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자카르타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해 경기 소식과 기독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생히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국제 스포츠대회에 불었던 스포츠 선교 열기가 2018 CTS 10대 뉴스 10위로 선정됐습니다. 2018 CTS 10대 뉴스 9위. 9위는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재심 논란이 꼽혔습니다. 9월 열린 예장통합정기총회 투표를 앞두고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3차 정기총회 9월 11일 회의에서 총대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과 관련해 재심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12월 4일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다음 달 열린 총회에서는 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하고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을 다시 다루도록 했습니다.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관련 재심 논란, 2018년 CTS 뉴스 9위로 선정됐습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선교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선교대회도 있었고 또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네, 올 한 해 선교계를 결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궁금한 것이 2017년도 선교사 통계입니다. 사실 올해 결산이라고 해서 2018년도 네. 통계를 준비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통계에서는 선교사 수가 231명이 늘었고 반면에 선교 대상 국가는 2개 국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선교사 수는 늘었고 대상 국가는 2개국이 줄어들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또 각 선교단체들의 선교 전략 변화에도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그렇습니다. 선교사 수는 증가하긴 했지만 아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선교사의 어떤 양적 증가 이런 측면보다는 선교 자체의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질적 증가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융합과 연결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예. 각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선교 전략 같은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제 뭐 다중언어 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언어의 장벽들이 사실상 이제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많이 또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그래서 그런지 올해에는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6월에만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네요. 예. 그 GMS 20주년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KWMA가 주최한 제7차 엔코이 선교 전략 회의 그리고 CCC 주최 엑스플로 2018 이렇게 네. 열렸네요. 네, 이 중에 예. 두 개를 제가 갔다 왔네요. 예. 네, 먼저 이제 7년 만에 개최된 GMS 20주년 세계 선교 대회를 좀 살펴보면 예. 예장 합동 교단의 선교 111주년 그리고 GMS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가 됐고 네. 향후 선교 20년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7차 엔코비 선교전략회의의 경우에는 4년 만에 개최됐는데요. 지역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예. 초교파적 협력과 연합사역, 사역별 미래 10년 대책안과 국제선교네트워크 구축, 또 선교적 교회 모델 확산 등을 고민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 네. 또 엑스플로 2018이 제주도에 열려서 눈길을 끌었었죠. 맞습니다. 그 대회가요. 제주도 선교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그 선교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네. 이 6월 달에 열렸는데요. 2만 5천여 명의 대학생과 450개 교회가 참여해 제주도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8월에는 청년 학생 선교 대회인 선교 한국 대회도 열렸는데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올해 대회는 선교 한국의 30주년을 맞아 마련됐고 80여 개의 선택 강의 그리고 일상에서의 선교사의 삶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주최한 기관들은 다 달랐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적으로 다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예. 사역 간의 위로를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선교 모델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또 생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굵직굵직한 행사에 대해 짚어봤다면 올해 선교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난민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올해 5월까지 550여 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했어요. 이들의 거취를 놓고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논란이 불거졌다는 그 말씀이 예. 교계에서도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교계에서도 이 난민에 대해서 뭐 찬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교계에서도 많이 나뉘었어요. 예. 일단은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보살피고 우리도 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나그네 된 난민들을 잘 보살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무슬림화를 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이제 입국을 했고 뭐 예. 테러라든지 이제 앞선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무슬림화된 그런 사례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분별한 수용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찬반을 했던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잘 개정해서 가짜 난민들을 가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출연해야 된다. 이런 예. 부분에서는 좀 공감을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 원인이 올해 2월에 발령됐던 중국 내 신종교 상호조례라는 네. 규정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등록된 교회만을 인정하고 종교를 국가의 철저한 지배 아래 두겠다라는 의도에서 예. 발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도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잇따라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국 선교가 위축됐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그냥 손만 놓고 있던 게 아니라 대책 마련에 애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중국 관련 사역자들이 이제 현지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예. 우선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전문화된 중국 현지인 사역자를 이제 많이 양성을 하고 타국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좀 활발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입장들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가 근데 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쪽으로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뭐 온라인상에서 설교라든지 선교 관련 동영상 이런 것들 규제할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은 중국 선교가 될 전망. 점점 네. 쉬워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올해 북한 선교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분명 네.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교 쪽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상회담은 물론 여러 차례 벌어졌지만 선교계는 여전히 차갑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예. 종교 박해지수에서도 17년 연속 북한이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이렇게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간들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2018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사람과 평화를 위해 고단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며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봄바람이 구체화되고 난민과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세월호 가족 등 우리의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구세군 서울 후생원 악대의 성탄 축하를 시작으로 장애 청소년 합창단 에반젤리 합창과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뜻있는 음악인들의 공연과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도봉감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에 전하는 2018 도봉동 크리스마스를 열었습니다. 도봉감리교회 이광호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며 교회에 작은 섬김이 모여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도봉감리교회는 매년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과 구제헌금을 통해 9년째 도봉동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고 있으며 성탄 공연과 선물, 식사 대접으로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봉교회가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지역사회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천교경협의회와 경목실이 주최하고 양천경찰서가 후원하는 2018 성탄 축하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목실장 박철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양천교경협의회 목회자들과 경찰서 직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양천교경협의회장 서동원 목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손재한 양천 경찰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의 의미야말로 경찰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며 양천 경찰서를 위한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의 케이크 커팅과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연합회와 성남제일교회 청년부가 수서역과 야탐역 대합실에서 성탄 축하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수도권 장로회연합회 회원들과 성남제일교회 청년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선보인 플래시몹은 성탄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성탄의 참 의미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장로회연합회 최윤진 회장은 시민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플래시몹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많은 시민들이 깨닫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부르는데 우리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이 2018 무역센터 겨울축제에서 기동문화를 전하기 위해 음악공연을 펼쳤습니다. 백성예대 재학생들은 무역센터 겨울축제를 맞아 백석대학교와 백성예대, CTS 기독교TV가 설치한 성탄트리 앞에서 플루트와 클래식 기타, 성악 공연을 하며 성탄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백석 학원 산하 대학교와 우리 CTS가 같이 크리스마스 점등식하고 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 더 나아가서 서울 시민 해외 계시는 모든 분들과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자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각종 공연과 파티가 열리는 이번 겨울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코엑스 일대에서 계속되며 오는 27일에는 백성예대 공연이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제29차 정기총회와 제9회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크리스천 기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와 안건토의 각종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신임회장에는 한국기독공보의 표현모 기자가, 신임부회장에는 CTS 최대진 기자가, 신임총무에는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올해의 기자상 대상은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시리즈로 다룬 생각해봅시다의 기독교연합신문 손동준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기획부문 최우수상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을목회의 CTS 김인혜 기자가 수상했으며 보도부문 우수상은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JMS에 대해 보도한 CTS 최대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CTS는 국내 기독문화 사역의 일환으로 국내 성지를 개발하고 신앙의 유산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CTS 기도원정대가 목회자들과 함께 특별한 국내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조선 선교 보고회. 조선의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외침에 윌리엄 정킨 선교사 부부는 1892년 군산 선교부를 시작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산의 주요 시설과 정부기관이 일본인에 의해 장악된 상황 속에서 정킨과 드루 선교사는 조선인을 위한 학교와 교회,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기독교적 근대 교육을 받은 조선 학생들은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이는 군산 3.5운동으로 이어져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한강이 남에서는 최초로 3.5 만세운동이 일어난 우리 군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런 소중한 정신을. 호남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설립된 과정과 기독교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자 CTS 기도원정대 50여 명의 목회자가 군산시를 찾았습니다. 전킨 드루 선교사가 설립한 개보 구암교회와 군산 영명학교, 멜볼딘 여학교, 근대 역사 박물관 등 군산시에 숨어있는 성지를 찾아가고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한 목회자들은 선교의 경각심을 갖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다 했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그 피 흘림을 세우신 이 선교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125년 전 군산을 향해 선교의 덫을 펼쳤던 정킨 드루 선교사는 수덕산 기슭의 초가집을 얻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가족을 잃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군산의 복음화와 근대화에 앞장서며 호남 지역 복음의 역사를 썼습니다. 27살에 오셔서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고 또 거기다가 세 아들마저도 이곳에서 잃었습니다. 그분의 헌신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군산과 김제와 익산이 전국의 많은 기독교 분포도 가운데서 30%가 넘는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킨 두루 선교사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군산시. 국내 선교 문화 유적지의 개발로 더 많은 성지가 소개되고 알려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독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가 제9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의 광주 순복음교회 김기수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하고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드리는 국가조찬기도회를 비롯해 매년 6월에 개최하는 보훈의 달 나라사랑기도회와 나라사랑교육, 회원단합대회 등 9회기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기수 장로는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담양지역교회연합회가 성탄을 기념해 지역교회 성도들과 군민들을 위한 성탄 축하예배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담양지역교회연합회와 장로연합회, 담양군 기독신우회가 참여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담양대덕교회 정현택 목사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교훈과 경고들이 있었다며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성탄 송년 음악회가 진행됐으며 신창세안교회 이종필 목사를 비롯해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 지미선 자매, 빅콰이어 가스펠의 찬양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전북 성지와 사업추진협의회가 예수병원에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기공예배에서 호남에 선교사가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한 지 125년이 되는 해에 역사기념관 기공예배를 드리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기념관을 통해 과거의 선교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미래의 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은 연면적 약 2624제곱미터에 지하 2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유물 전시장과 역사 기념관, 세미나실 등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은선교회가 제4회 농어촌 도시 소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청은선교회장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농어촌과 도시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성탄을 맞이해서 섬에서 또 도시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평생토록 사역에 힘쓴 또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격려하기 위한 조촐한 그런 위로회와 세미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청은선교회는 도서지역과 도시소형교회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CTS 영서방송이 창립 14주년 가족의 밤 송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CTS 영서방송 운영이사와 평신도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횡성군 운영이사장 양명환 목사는 전파를 통한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영서방송 곽도희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김미열 회장과 WCM 김범일 총재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CTS 영서방송 가족의 밤 콘서트에선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와 찬양사역자 이정림, 팝핀그룹 애니메이션 크루가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제주 성시화운동 일대 대표회장인 제주 중문교회 오공익 목사는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제주 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제주 20%의 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또 제주를 섬기는 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한 한반도의 정세는 올해 전 세계인이 주목한 시대적인 사건입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화와 통일연대 이사장인 박종화 목사님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올해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그러니까 올해 정상회담 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그 당시 정상회담과 또 한반도 정세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선 그 2000년, 2007년 예. 두 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디였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평양이었죠. 예. 그 말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평양에 갔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서울로 다시 초청을 했는데 초청 못 왔고 두 번째 회담도 평양. 그러니까 여전히 남북 간의 회담이었지만 평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동시에 그 당시에는 따져보니까 핵 문제가 지금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아직 핵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남북 간 간의 민족의 통일 의향을 서로 담은 두 번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전 세계 각국에 알려서 남북 간의 통일과 평화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좀 민족 연대가 강한 그런 두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는 올해 있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핵 위협으로 긴장됐던 한반도 분위기가 이 두 정상회담으로 좀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로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한 평창올림픽 이게 엄청난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 선수들이 와서 평화올림픽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였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 분위기를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평화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를 아주 싸서 전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네.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특히 미국의 가장 관심을 둔 문제죠.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평화 무드는 핵 문제를 중심 의제에 놓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남북한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가장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핵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을 받아야 되니까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회의가 금년이다. 네. 중요한 거는요, 평양 회담이 아니고 남북 회담의 장소가 판문점이에요. 네. 그만큼 남북이 가까워진 겁니다. 예. 두 번째 회담은 이제 북미 회담인데 남과 북 어디도 아닌 제3의 지역인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다. 예. 이미 남북 문제가 국제적 무대로 올라와 있다. 예. 국제 연대 없이 남북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핵 문제 역시 국제 문제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정 역시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북한이 안심하고 핵 폐기하고
체제 보장을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한반도의 그 통일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과정이라든지 또 어떤 통일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어떤 시각이 있는지 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 통일과 평화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을 먼저 하면 평화는 그 다음에 내적인 생활 여건으로 바꾸자. 통일을 먼저 다르지만 살아보고 통일은 결과로 한 나라를 만들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먼저 하자고 얘기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일방적 승리를 거두거나 예.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급격한 전쟁 상황 나쁜 성을 처리합니다. 네.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 간의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인정 하에 둘 사이에 전쟁 없이 같이 사는 연습을 해봅시다. 예. 다르지만 같이 민족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소위 이 정도는 됐다고 할 때까지 삽시다. 공을 평화라고 합니다. 네. 그 평화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나라로 통일돼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결과로 올 거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배운 교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남부와 북서의 통일에 관한 견해 차이가 많아요. 남한 내에도 남한 백성들 간의 국민 간의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결단은 통일은 결과로 얻을 선물이고 통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평화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다. 이걸 지금부터 연습하고 노력해서 평화를 살아보자. 예. 지금 살면 통일이 올 거고요. 또 통일 돼도 평화를 살아야 돼요. 이게 미리 먼저 살자 이 말입니다. 예. 통일된 걸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앞서가면 살자.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평화 통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통일이다. 통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담론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평화담론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지금 평화담론이라 한 얘기는 평화롭게 먼저 살아보자고 했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예를 보니까요. 독일은 평화를 먼저 살았어요.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7년 동안 평화 연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 정세가 좋아졌고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 17년 살아보고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동은 동동을 몰랐나. 네. 동동은 소동을 너무 몰랐다. 17년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지만 자기는 입장에서는 좀 깊게 살았어야 되는데 약간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세월도 갔으니까 동서독의 평화보다는 훨씬 넓고 깊게 살자. 전제는 뭐냐면 평안과 서울은 북한과 남한은 다르다. 한 나라 한 민족이지만 분단 70년이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사회, 다른 사고방식, 다른 조직. 심지어 다른 신앙 세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화합할지 섞자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있으면서 서로 인정하되 서로 가치를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같이 모아보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저 다른 배경을 자랐다가 사랑으로 결혼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남도 북도 갈등을 가능하면 줄이고 갈등보다 화합, 조화 이걸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평화의 첫단이다. 네. 그게 제가 담론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 평화 통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군사 문제, 또 철도 놓고 뭐 도로 놓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통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살아야지 예. 정부가 큰 구조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통일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주역이고 모든 사람이 주역입니다. 예. 그럼 뭐냐면 교회는
정부는 정부한테 맡기고 정부 하는 일을 알면서 협의하여 동시에 교회는 민간 차원에서 네. 일상생활 속에 통일을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보자. 네. 그러면 저는 한국 교회가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선두에서 해야 된다. 또 평화 만들기도 선두에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북한에 그 군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거점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건강이 문제가 되죠. 나는 한국 교회가 북한 보건소를 맡아서 병원 시설도 세워주고 의사도 보내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의 건강을 돌보자. 네. 그리고 그 옆에 복지센터도 건설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예배당을 지어서 영적인 건강과 건강, 그 몸의 건강과 예. 복지를 같이 해주자. 이거는 정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민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선교입니다. 봉사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먼저 북한의 백성들의 삶을 의식주를 건강을 또 영적인 위로를 함께 해주는 연습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독일 통일에서 독일 교회가 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직접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통일 세대라고도 이제 지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통일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기성 세대예요. 예. 통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다른 것이 아름답다. 예. 다르기 때문에 더 합해서 아름다운 제3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네. 이걸 누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젊은 세대예요. 예. 그래서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이상과 비전과 꿈을 중심으로 담론을 만들고 앞으로 통일된다는 이론으로 우리가 도와주자. 네. 그래서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자. 북한의 미래 세대, 남한의 미래 세대는 분단 세대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심을 두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청년들의 평화운동, 통일에 대한 관심을 열심히 지원해 주자.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통일을 그냥 앉아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평화운동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뺑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가. 그 견해는 우리를 갈라놓을 정도의 견해는 아니다. 합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면요. 엄청나게 강하고 또 남북 북한 통일은 남한으로서 복음화의 계기가 되고 네. 남북이 복음화되면 동북아 전 세계 복음화의 기초 전진 기제가 됩니다. 꿈이 있잖아요. 요 꿈을 꼭 여러분이 실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평화 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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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